안녕하세요. 서울에서 800번 태극권 쿵푸 우슈산타를 수련하고 있는 쿵푸 아재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다른 얘기만 하다가 지금 권법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법이 전통권이 여러 가지 권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으로 수련하기 좋은 권법은 기마 자세가 들어가 있는 권법이 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추식들을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탄투일단, 일보상권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고, 또 궁보춘권에 대한 것도 또 마보춘권에 대한 것도 탄태춘권에 대한 것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이맨 앞에 보여드린 동작은 세 가지가 그러니까 궁보춘권, 탄태춘권, 마보춘권 이세 가지가 계속 이어서 나가는 초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각 동작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삼초식의 연결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만큼 이한 초식들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고 나면 이세 가지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소림권계 권법들과 연결이 되고요. 우슈권법이죠. 우슈권법에서 기초로 훈련하는 오복권에서도 이 훈련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오복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제가 예전에 영상들에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연습하실 건 탄퇴춘권입니다. 탄퇴춘권은 공고 상태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서서 나가셔도 되는데 전통권에서는 보통 궁보 상태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차고, 돌아오고, 차고, 돌아오고. 주의하실 건 이때 차면서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고요. 다리가 밑을 차지하고 위로 차지하고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지르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지르시면 되세요. 다음. 그러니까 탄퇴춘권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궁보춘권 같은 경우는 궁보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드렸어요. 반마보에서 궁보로 들어가면서 권을 칩니다. 반마보는 보통 4륙식이라고도 부르고요. 6대 4로 체중을 나눈다고 해서 4륙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반마보 상태에서 궁보춘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격식을 갖춘다면 하나, 둘, 셋. 여기서 반마보죠. 반마보의 형태는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서기도 하고요. 이렇게 좁혀서 서기도 해요. 그거는 지도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앞으로 벌리고 넓게 잡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체중은 50대 50이 아니라 약간 뒤로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뒤로 빠진 상태에서 권을 치게 됩니다. 이 허벅지는 이렇게 완전하게 낮춰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약간 우슈처럼 돼버리는데요. 전통권은 약간 볼을 좁힌 상태에서 여기서 치기 때문에 보가 그렇게 낮아지진 않아요. 동작을 보여드리자면 하나, 둘, 셋, 반마보, 궁보, 춘권이죠. 풀고 다시 손을 다시 막으면서 나가고 춘권, 다시 나가고 춘권. 이게 궁보 춘권입니다. 그리고 마보 춘권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마부가 앞에서 보면은 이 정도 폭에서 잡히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몸이, 무릎이 안 나가면서 몸이 서 있는 이 정도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잘 서다 보면 양쪽 고관절의 느낌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 내가 지금 양쪽에 몸이 골반이 틀어져 있구나. 그래서 골반을 바로잡는 운동을 검색을 해보시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든 해서 몸을 바르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운동을 계속 하실 수가 있고요. 고관절이 틀어져 있으면 양쪽에 오는 느낌도 다르고 몸이 트위스트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누적이 돼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평소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궁보춘권, 탄퇴춘권, 마보춘권 이렇게 세 개로 이어지는 초식을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한 3m 이 정도 공간만 있으면 더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궁보춘권, 탄퇴춘권, 궁보춘권, 마보춘권. 궁보춘권, 탄퇴춘권, 궁보춘권, 마보춘권.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은
정말 이 정도 공간이면 할수 있어요? 흘러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고수는 소가 한 마리가 누울 정도 공간에서 모두 이게 폐문 수련이라고 하는데 다 갖춰진 상태인데 그 정도 되는 공간에서 홀로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한 무술을 한다는 건요, 강한 체력을 갖고 있고 강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좋고 힘이 좋고 속도가 빠르고 일단 그건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것도 훈련해야 또 실전에도 쓰고 뭐 하는 거지. 권법을 잘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을 실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용하려면 즉 우리 몸을 단련하는 거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면 용병 중에서 구루카임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자체가 튼튼하잖아요. 원래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심폐지구력도 좋고 원래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일부러 프로 선수들도 그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고산지대 가서 훈련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권법을 연마하는 건 조금 그런 훈련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드린 이 연습들을 하시면 전성권을 익히시는데 그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데 힘을 바르게 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보셔도 좋다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군부추권, 탄퇴추권, 마보추권을 세 개를 엮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에서 8개권 태극권 쿵푸 우슈산타 수련하고 있는 주관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